남자가 생각하는 뭐 외모설 1위 네. 누굽니까? 다 당연히 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수빈 씨는 누군 것 같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태훈 씨는? 저도 뭐. 아. 거기 진짜 양심 없다 너희들. 형은요? 저는 솔직하게 저요. 아 이거 밴드는 뭐라 그래요? 외모 1등. 저요. 나는 한 1980년대쯤에 태어나가지고 했으면 참 대세 미남이었을 텐데. 대세 미남이었을 텐데. 오늘 셀카가 너무 잘 나오는데요? 오늘 셀카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이 조금 완성형이구나. 물어봐요, 기자님. 예. 네. 제일 잘생긴 순으로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웨이트와 관련된 것들을 찍고 있어요. 웨이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자세로. 오케이. He didn't lie. I'm so shocked. 연주한! 1, 2, 3 Dance, of course it's me. Wow. Ask anyone and the answer will still be the same. Yeah. Oh, it's me. I have angel's face and wow. All these guys love me so much. Wow. I think I'm the handsome man in this group, right? Wow. Oh. 네, of course it's me. Who else can it be? Yeah. It's a joke. It's a joke. That's right. It's me. I'm the rap genius. No. I will. Oh, but you have good writing. No. I will. ㅎ 아유 온지 몰랐어요. 아이고야. 아유 우리 모아분들 왔어요. 사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선 제 잘생김을 폭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잘생김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럼 신곡에서 내가 생각해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포인트는요? 네, 또 포인트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 또 특히 하나 고르자면 다섯 멤버들의 비주얼. 다섯 멤버들의 비주얼. 내 손가락을 보고 싶다고? 내 손가락 깨진 손톱이 있으면 그쪽을 안 보여줄게. 어쩜 손이 이렇게 이쁘지? 손이 큰 거야, 얼굴이 작은 거야? 얼굴이 작은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손이 별로 크진 않아요. 하지만 얼굴이 작아요. 어쩜 손이 이렇게 이쁘지? 안녕하세요. 한번 봐도 돼요? 잘생겼네. 괜찮네. 한번 좀 생겼네. 엄마 좀 생겼네. 잘생겼네. 아니 잘생겼네. 좀 한 가닥 가게 생겼네. 얼굴이 막 빛이 막 준비된 멤버들 마이크 찰게요. 마이크 차러 가야 되나네. 잘생겼네. 잘생겼네. 이거 수빈이
오른쪽 얼굴은 큐트, 왼쪽 얼굴은 섹시. 그건 진짜 아니에요. 섹시. 얼굴을 굳이 자랑을 해야지 자랑이 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굴을 굳이 자랑을 해야지 자랑이 되나요? 포스터가 있습니다. 짜잔. 아, 연준 so handsome. Oh my god. 연준 복화. 아, 참 잘생긴 보이. 포스터 있습니다. 오, 가루네요. Oh my god. 연준 so handsome. 수빈 센터. 참, 아, 연준 baby. 헐. 자기의. 와우. 아, 연준 baby.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운동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나는 가끔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솔직히 이 실 주고 할게요. 범규야,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이빨을 보여줘. 보여드렸어. 큐티 제발 섹시. 아. 청량 이 옆 옆에가 이게 너무 잘생겼다. 이. 아, 이 라인 너무 잘생겼다고 하시고. 아, 또 이 속눈썹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가지고. 네. 저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눈, 코, 입. 오! 인정. 현준이 형. 다음. 일단 저는 입술이 귀여워요. 오! 네, 그리고 눈이 유일한 무쌍이고요. 귀여워요. 그리고 아, 또 이제 귀엽지만 또 남다른 매력이 있죠. 이제 어깨가 또 야하! 무엇보다 저는 막내여서 귀엽고요. 네? 또 얼굴이 또 이제 얼굴 천재라는 소리를 만들어서 얼천? 네, 표정이 어디로? 다양합니다. 표정 얼천 보여주세요. 섹시함 귀여움 분노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안 붙고 진짜 잘생겼어요. 저는 춤추고 나서 무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주실 때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 봤을 때 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After taking a shower. Shower. 어이 어이. 세영. 좋아요. First city you ever bought. I bought the Dream Chapter Star. Wow. It's a really good album. Yeah, I know. Yeah. Tomorrow by Together, they're so handsome. Yes. And their music is so good. I know. Yeah. 감기 무량 플러스 뿌듯함 플러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정함으로써 그것은 제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지어주신 별명 잘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는 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4세대 입보입니다.